He was cranky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He was cranky 무슨 뜻일까요? 짜증낸, 뭐 심술 부리는 약간 인상 빡 쓰고 있는 이런 느낌이 He was cranky. 아프면 약간 cranky하게 되죠? That happens 빼볼게요. 오늘 너무 많이 자고 되게 힘들었어요. Puffer jacket도 일단 빼볼게요. 얘도 다 빼볼게요. 오늘을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오케이. 왜 그랬을까? 100번 마음으로. 왜 그렇게 많이 줄을 쳤을까? They have high standards. They have high standards.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눈이 높아요. 이런 뜻이에요. 눈이 높아요. They are adorable. 그들은 사랑스러워요. 귀여워요. cute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adorable. Next. 밑줄이 안 썼다는 거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네요. I think he has affected her more than my father-in-law. 가볼까요? affected가 무슨 뜻일까요?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미쳐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녀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 시아버님보다 시어머니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것 같아요. 이거 갈게요. They drifted apart. 무슨 뜻일까요? 휴학하고 군대 가서 그들은 drifted apart 됐대요. 아, 군대 가서 헤어졌어요? 그렇죠. drifted apart 하면 사이가 멀어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사이가 소원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이 적어져서. 오케이. 그리고 우리 beyond can help으로 갈까? I couldn't help but I can't help but drink beer every night. 하면 무슨 뜻일까요? 매일 밤술 한잔 비어를 안 마실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인데 이거는 사실 have no choice가 아니죠. 안 드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네. 약간 이런 뉘앙스. 내가 원해서 안 하고 싶지만 안할수 없는 상태가 can't help라는 표현이고요. Do you charge extra fees? 추가 요금을 내야 돼요? 이런 느낌의 추가 요금을 받으시나요?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고요. He took a semester off 하면 그는 한 학기 휴학했어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오, 여기까지네요. 이거 볼까? She says she's happy every day, but she doesn't seem to be happy. 무슨 뜻일까요? 얘는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되고요. 오늘 했던 표현 중에서는 he works 24/7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는 밤낮 없이 매일 일해 쉬는 날 없이 맨날 일해요 이런 느낌이 있고요. I called in sick 갈게요. I called in sick 하면 무슨 뜻일까요? 정가를 냈어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So expressions 어떤 표현들이 잡히셨을까요? 네, 드립 붙이 더 파. 이거요? They drifted apart. They are adorable. Anything else? I can't help but drink beer every day, every night. Okay. I can't help but 동사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Anything else?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뭐 cold and sick 이런 표현 이라든지 work 24/7 혹은 the store opens 24/7 하시죠. 거기 24시간이야. 이렇게도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연중무휴 24시간. Okay, that's it for today. 오늘 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I will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